오늘은 약숙을 할 거예요. 자, 약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숙이 있고 이렇게 건조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조숙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개들 치료용으로 많이 하죠. 예. 주로 많이 쓰는 게 자원할 때 쓰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다른 약을 쓰기 위해서 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숙도 약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뜸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약숙을 바짝 말린 다음에 손으로 찢어. 그러 다음에 대나무로 딱딱딱딱 때리면 솜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뜸쑥으로 만들어요. 네. 네, 약숙의 효능, 약숙은 쑥만큼 식용과 약용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것도 드물다. 쑥은 엉거식과에 속하고 단연초이며 창숙, 물숙, 약숙, 쑥 이렇게 일반적으로 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쑥은요 바깥에 나가면은 20여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쑥이 여러분 따온 쑥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이 쑥도 있지만 이거랑 약간 틀린 쑥도 있고 또 쑥 뒷면을 보면은 솜이 약간 나 있는 게 있고 민자도 있고 어떻든 쑥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있는 거는 서너 가지로 쓰는 게 약쑥, 사자발쑥, 인진쑥,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약계 암에 많이 쓰는 개통쑥. 예. 그래서 서너 가지가 나눠져 있다. 자, 쑥은 비타민 A가 많고 약 90m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공급할 수 있는 비타민이 충분히 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균이 침입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드시면은 세균이 들어오지 않는다. 비타민 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 치료 효과에 좋다. 또 다른 야채와 같이 철, 칼륨, 칼슘 등이 있으며 미네랄이 3 내지 7%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 수분이 제거됐을 때 유해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익균까지 죽이는 변비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숙 같은 거 먹으면은 변비도 많이 해소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약숙은 유장병에 효능이 있으며 변비, 신경통, 냉병, 부인병, 요통, 천식에 좋다. 예. 예, 숙차만을 마시고 만성 유장병을 완치한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발효액으로 담게 되면은 차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증이 있는 모든 병, 아까 얘기했던 변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경통, 부인병, 예, 부인병이 대표적으로 냉대하, 예, 냉이 있고 대하, 예, 그런 것들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는데 냉은 거의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열이 있으면서도 냉이 생기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에 의해서 염증에 의해서 또 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냉을 다 잡아준다. 예, 그게 약숙의 효능이다. 다음에 약숙은 혈관을 숙직시키면서 지혈작용, 부인병, 토혈, 하혈, 감기, 열, 오한 등의 약숙 효능을 가지고 있고 동의병암에서 약숙은 독이 없고 모든 만병을 다스릴 수 있으며 특히 부인에게 좋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데에도 한몫을 한다. 네. 네, 위궤양 등 위장질환에 탁월하며 그 효과가 있고 정혈작용이랬어요. 혈을 맑게 하는 작용. 그 다음에 미세혈관의 확장, 혈이 맑아지니까 혈관이 넓어져서 손끝까지 혈관이 내려가서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손발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도와준다. 네. 다음에 심장병 예방 효과와 이뇨, 이담작용들의 간질환에 효과주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 안 좋은 사람은 쑥으로 옛날에 간병을 고쳤죠. 예. 쑥으로. 다음에 냉증, 생리불순, 자궁출혈, 요통,
근데 예. 네. 근데 그 요통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쑥을 삶은 물로 먹고 그다음에 그 삶은 물을 삶은 그 쑥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수건을 담아 갖고 따뜻하게 해서 계속 허리에다 얹어 주면은 네, 외부용으로도 사용을 했었다라는 옛날에 기록이 있어요. 자, 설사와 변비, 치질에도 효과적인 약수, 그 다음에 두통이나 만성적인 편두통, 생리통 등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네, 편두통 있는 분들은 삶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송곳으로 콕콕 찔른다라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 두통에는 예, 편두통에는 약수만큼 좋은 게 없다. 자, 무릎 관절염, 그다음에 류마티스, 어깨 결림, 근육통, 신경통에 효과가 있고 피부에 약수를 바르게 되며 상처 치료, 지혈, 여드름, 가려움증, 습진, 화상, 무좀, 거친 피부 효과 만점인 약수의 효능이 있다. 예, 그래서 예, 예로부터 쑥물을 가지고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해수 뭐 해수 무슨 목욕탕 그런 데 가면은 쑥돌 말른 아까 보였던 마른 쑥돌 막 띄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도 없애줘요. 피부병도 없애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약수를 푹 삶은 물로 가지고 수건을 담가갖고 허리에다가 요통 찜을 해주면은 흡수를 피부에 흡수를 해서 빨리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피로 회복에도 좋다. 그래서 많은 유기물들이 들어있어 약수의 효능에는 피곤하거나 과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굉장히 몸이 힘들 때에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머리를 맑게 하고 일에 능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게끔 해주는 게 약수기다. 그래서 이제 해수탕에 가면 약수 띄워놓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풍어를 울고 있으면은 진짜 머리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킨다. 근데 열받는 사람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마음을 놓고 하셔야 돼. 편안하게. 그래야 릴렉스가 잘 돼서 이런 일도 또는 이런 효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약수는 불규칙한 생리통 여성 자궁에 좋다. 그래서 당기나 천공도 여성 자궁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바로 약수도 여성 자궁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좌원을 할 때 이걸 끓인 물을 김을 쐬주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약수를 갖고 말른 약수. 그러니까 지금 약수기 한참 나올 때예요. 언제까지? 단오 전까지 약수를 캔 거는 약수로 쓰시고 단오 이후부터는 독이 생기기 시작해요. 독이 약수에서. 그래서 그때는 한참 더울 때 5월, 6월, 7월 달에 약수를 다 대가 한자 이상씩 올라오거든. 어떤 건 심한 거는 두 자까지 올라오죠. 60cm 두 자까지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아까 거기다가 새끼에 엮어서 말려주는 거야. 집으로 엮어서 말려서 그 말린 거는 여름에 뭐에 썼냐면은 예, 모기불로 썼어요. 옛날에 예, 모기불로 쓰게 되면은 약수를 예, 굉장히 좋다. 그래서 모기불로 쓰고 그걸 잘라가지고 말린 거를 삶는 거야.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요. 삶아갖고 화장실 있잖아요. 변기 뚜껑 열고 그 신문지나 종이 같은 거를 비누로 봉지에다가 가득 넣고 그 구멍을 딱 막아버려. 예? 신문지로 막으면 큰일 나니까 비누에 싸서 변기 내려가는 데다가 그걸 막고 그 물을 퍼내. 바가지로 싹 퍼내요. 집에 안 쓰는 바가지도 있을 거 아니야. 변기에 있는 걸 싹 퍼내고 그 삶은 물을 거기다 붓는 거야. 거기다 붓고 예. 그리고 자욕하는 거예요. 아니 돈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맞죠? 예, 옛날에는 요강에 됐는데 요즘 요강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엉덩이 뒤면은 그 변기 뚜껑에 변기 또 수건을 거기다 말아서 놓고 예, 수건 예, 얹어놔도 되고 두 개 정도 이렇게 놓으면은 괜찮대. 우리 사람은 두 개 정도 놓으니까 괜찮대.
제가 방법을 가르쳐서 해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행사를 하셔야 돼.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예, 그렇게 해서 또 하는 방법은 의자, 지금 앉아있는 의자 있죠? 거기를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오려내.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오려놓고 예, 그 을지로에 가면은 그런 거 제작하는 데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줘요. 그렇게 하고 전기 코드를 꽂고 예, 여기다 그 의자에다가 전 가까운 데다 놓고 쑥에다가 물을 넣는 거야. 쑥 한 움큼 넣고 물 집어넣고 끓여. 전기 골로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놓고 치마를 나일론 치마, 나일론으로 치마를 만들어. 통치마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앉아서 통치마로. 그러면은 자훈도 되고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온몸이 땀을 엄청나게 흘려요. 자원방감은 있어요? 아, 그게 있구나. 예. 그 옛날에 우리가 그 가르쳐 줬는데 자원방에서 그걸 벤치마킹 있네. 아, 있어요, 그게? 자원방이. 사우나 있어요? 어, 사우나에. 찜질방감 다 있어. 옛날에 우리가 그 썼던 방법을 거기서 하는구만. 그렇게 해놓고 하면은 남자도 할 수 있어. 남자 전립선 있는 분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치마를 하나만 있으면 월요일 날은 남편이 화요일 날은 부인이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매일 안 와도 여러분들이 반신욕 하는 효과만큼 좋아 그게. 예, 땀을 많이 내지 말고 5회 내지 10분 정도 그렇게 집에서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쑥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아까 바가지 하나 그냥 그 변기 퍼내는 바가지 하나 집에다가 마련해 놓고 예, 다 쓴 다음에는 물 내리면 큰일 나니까 건져내고 나무로 큰 나무로 건져서 바구니에다 넣어서 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비늘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화단에다가 버려도 되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부인병에 썼던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를 버려도 큰 무리는 없어요. 나는 이제 쓰레기에 분리수거해서 폐기용으로 해갖고 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물 내리면은 변기 안에 이물 나쁜 것도 낙스물보다 좋아. 깨끗이 변기도 소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예. 네. 자, 약쑥은 자궁에 생겨있는 그 생기 있게 따뜻하게 해주고 불규칙적인 생리를 개선시켜주고 생리통을 낫게 하며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약쑥이다. 이게 학생 애들한테 좀 굉장히 좋아. 애기들한테요. 응? 네.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내가 화면에 안 띄웠는데 네. 사물탕이라는 약재가 있어. 사물탕. 사물탕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숙지화로, 그 다음에 당귀, 그 다음에 청궁, 그 다음에 작약.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숙지황 9g, 당귀 7g, 청궁 7g, 작약 5g. 어떤 거는 숙지황이랑 당귀랑 바뀐 것도 있어.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당귀가 9g, 숙지황이 7g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내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생리 생기기 전에 통증이 심한 애들한테는 미리 해주는 게 좋아. 날짜가 불규칙하더라도 생리 생기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생리 끝나고 나서 해주게 되면은 통증 유발한 게 하면서 아프니까 생리 때는 약 주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인 홍화 예, 5g씩 예, 이게 뭐냐면은 도홍 사물탕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도홍 사물탕이 예, 통증이 아주 생리통이 심한 애들한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면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다. 다음에 갱년기 장애 좋다.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40세 전후에 갱년기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때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쑥을 꾸준하게 삶아서 드시면 좋다. 근데 쑥은 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독에 이거를 살짝 한번 삶은 거를 푹 삶지 말고 살짝 삶아서 건물을 한번 버리고 그다음에 그 삶은 거를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2시간 정도 한 20분 정도 후루룩 끓게 하고 2시간 정도 달여서 드시면 되는데 요 양은 쑥 3g에 물 500ml를 넣고 달여서 드시면은 그게 하루분이에요. 하루분 쑥 3g에 500ml를 넣고 차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차식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자, 간 해독에 좋다. 쑥은 간혹에 좋다. 간은 쑥이 굉장히 유용하게 간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 해독할 때 보면은 쑥도를 많이 써서 옛날에. 그 다음에 돌미나리를 또 많이 쓰고, 돌미나리, 그 다음에 부추를 많이 쓰고. 예. 자, 잦은 음주, 술 많이 드시는 분, 간에 손상을 가져오는데 약쑥을 복용하게 되면은 간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볼 수 있다야 본다랑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먹는 분들, 여자분들 술 많이 먹죠, 요즘에. 그죠? 예, 막걸리도 먹고, 맥주도 먹고, 예, 많이 먹어요. 어떤 분은 심한 사람은 술이 술 먹는다고 이번에 어떤 분이 술을,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술을 끊으려고, 예,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 있다가 나와갖고 어떤 남자랑 둘이서 밤새도록 술을 먹자. 죽을 때까지 술 먹자. 그래서 먹은 게 소주를 65병을 먹었는데 여자만 죽고 남자는 살았어. 신문에 나섰죠? 예, 보셨잖아, 매스컴에서요. 그러니까 술이 참, 이 술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술은 장사가 없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술 많이 먹은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은 치매가 빨리 와요. 특히 여성분들은 술 많이 먹으면은 100% 치매가 빨리 와. 예. 그래서 머리에 해마를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런 건 자제하셔야 돼. 당금주 하지 마세요. 그 당금주 해놓으면은 술 많이 먹는 사람한테 당금주 해놓으면 술 많이 먹는데 약으로는 한두 잔씩 주는 게 먹는 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반주 괜찮아요 그러는데 반주는 말 그대로 밥 먹을 때 반주라고 그래갖고 소주를 반병씩 먹어. 그게 반주래. 큰일 날 소리. 원래는 소주 컵에 반을 먹는 게 반주야. 그게 반자가 밥 먹을 반자예요. 반찬 반자. 예? 예, 음식 먹을 반자란 말이에요. 예, 홍콩 반점할 때도 그 반자가 들어가잖아. 그게 다 먹을 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주의 반을 반주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소주 잔에 반 먹는 게 반주야. 예, 그거는, 그리고 반주는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야. 하루에 세 번 먹는 게 아니고. 근데 하루에 세 번을 반주씩 먹으면은 한 병 반을 먹었잖아, 그 사람은요. 예, 위험하죠. 자, 다음에. 예. 집중력, 혈액을 맑게 하기도 하고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시켜주는 효능을 가진 약쑥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된 분한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면은 오래 또 못 살아. 예, 그래서 화내는 거 자제하시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집사람을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오셨어.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말하는 게 거칠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보통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남한테 지지 않고 아주 성격도 급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예. 아 무슨 막 좀 심한 말로 여성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나이트클럽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남편 있는 데서 야 이거 이제 둘이 이거 심각한 일 생기지 않나 그랬는데 거기 있는 남자가 그렇게 자기한테 웨이터를 통해서 춤을 추자고 그랬다는 거야. 야, 나는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거야. 난리 날 것 같다. 집에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 그걸 부킹이라고 그러는데 부킹을 하는데 그 여자 그 웨이터한테 야 어떤 놈인데 누구야 그러고 딱 봤더니 별 볼 일 없이 힘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나는 아이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뭐 네가 한두 번이었어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어이구 하시고 어이구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근데 또 더 이제 안 심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는 퇴짜를 놓고 다음 남자를 또 소개를 시켜서 보니까 괜찮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춤을 췄대.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여자가 남편을 약올리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상황이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또 남편한테 아이고 그게 뭐 한두 번이야 그래 그랬더니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방 뻑 가는 소리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요 11시 그래도 12시를 안 넘기고 11시 반이면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데리러 와 그러면은 그 나이트클럽 정문 앞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야, 그 얘기 듣고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나도 우리 사람한테 그럴 용기를 좀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요즘에는 내가 그래 그래 아니 그렇게 뭐 다른 데가 숨 먹고 이렇게 도는 여자도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나는 또 소갈딱지 없이 그걸 따질 수도 없고 그 남자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 여자도 여자지만 그래서 아 나도 진짜 남자 같은 남자가 되고 싶다. 여태가 소갈딱지 없는 남자였다는 거야. 네? 네. 근데 남자들 다 안 그러나요? 네.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아 나 그래서 네. 먹어야 되지.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부부 관계 무슨 이상이 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전혀 이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의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이 남자는 지금 50대 초반이고 여성분은 40대 말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 그 50대 초반 된 남자가 자기를 지금도 사랑을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랑이 싫다는 거야. 네, 그 사랑이 싫어가지고 막 멀리 하는데 이 사람은 막 그냥 막 적극적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 없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이 남자 대단한 남자다. 근데 여성이 적극적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시작할게요. 네, 집중력을 잘 키워야겠어 지금. 자 면역력. 면역력은 약속에 많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증가해서 굉장히 몸에 좋다. 근데 면역력이 너무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면역력은 적당히 있어야 돼.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것도 나쁘지만 면역력이 너무 증가돼도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면역력은 우리 몸속에 적당히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될 때에는 운동을 해서 저하시키는 게 좋아요. 없는 사람은 많은 걸 섭취해서 또 올려주는 게 좋고. 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습진. 습진은 말린 약속을
줄기와 홍고추를 태워서 가루로 만든 걸 참기름에 넣어 개서 습진에 발라주게 되면은 좋다. 근데 이 피부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문가 진단을 받고 시행하시는 게 좋아. 왜 여기는 매운 거를 고춧가루 태우라고 했잖아요. 예, 습진에. 근데 꾸득꾸득해지는 거는 일시적이야.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10초에다가 발 담그면 무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나중에 다 화상 입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막걸리에다가 정로 한 20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죠? 예. 예? 아, 유행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 그대로 유행으로 끝났어. 최근에는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왜? 맨 처음에 했던 분은 효과를 봤는데 그게 진짜 그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어도 다른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거. 예. 자, 땀띠. 땀띠는 여름에 땀띠가 많이 난 아이의 물 한 대에 약수 10g을 넣고 달인물로 씻어주면 괜찮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예, 그거는 왜냐면 이 쑥이 열증을, 열이 나는 거를 식혀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땀띠 나는 거는 많이 수그러져요. 네. 자, 다음에 신경통. 예, 신경통 아까 이거 뜨겁게 해서 달인물로 수건에 물 적셔서 아픈 곳에 해주면 좋다. 허리 아팠을 때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오래 서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플 때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약수, 우리 저희 집은 약수기 많이 있거든. 제가 일부러 사다 놓고 강화에 지금 5월달 가면은 사자 발수기라든가 약수 같은 게 그 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아시죠? 예, 거기 한 3, 4일씩 해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가서 그때 강의도 가고 그래갖고 제가 자주 갔었는데, 제가 전에는 그 블로그에다가 그 약숙도 올려놓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이 쑥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쑥의 효능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집에서 허리 아프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약숙을 이렇게 데펴가지고 지금도 해주고 있어. 그래 하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해요. 그걸로 이제 목욕하고 나서 그 물로 쫙 바른 다음에 이 닦는 동안 약숙물을 다 발라놔 몸에. 그러면 몸에 있는 독, 몸속에 있는 독을 좀 뺀다는 의미로, 빼지는지 안 빼지는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도 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약숙물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쑥 냄새가 저는 좋더라고요. 예, 이불 속에 들어가도 향수 냄새보다는 쑥 냄새가 좋고, 당귀, 뭐 천국 이런 것들은 집에 있으니까 항상 집에 한약 냄새가 나는데,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 약 냄새 나서 좋다 그러는데 자주 온 사람들은 아이고 이 집 또 약 냄새야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코랑 내 코랑은 좀 틀리나 봐. 자, 예, 쑥잎, 예, 그 다음에 마늘 1에 2:1로 비율로 헝급에 싸서 뜨거운 물로 받아서 욕조에 넣고 그 다음 그 물로 목욕을 하면은 상쾌하다. 그 마늘의 효능이 굉장히 좋은데 마늘은 매웁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쑥과 마늘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우리나라 전설 속에 예, 시조도 마늘 먹고 곰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쑥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이 이 전설을 보게 되면 옛날에 고증에도 쑥과 마늘은 굉장히 우리 몸에 예, 효과적이고 많은 작용을 해줬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쑥이랑 많이 친해지시는 게 좋아. 자, 중풍, 뜸과 병행해서 쑥차를 오랫동안 마시면은 예, 굉장히 빨리 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질에 맞게 좀 차이도 있지만 아까 어떤 체질이 중풍 걸린다고 그랬어요? 태양인 체질. 예, 성격머리가 굉장히 너무 좋으셔서 예, 그래서 예, 중풍이 오죠. 자, 산후조리. 물 한 대에야 쑥 10g을 넣고 푹 끓여 잎이 오목한 예, 튼튼한 그릇에 그물을 부어 산모가 옷을 벗고 걸터앉아 쑥짐을 쬐면 산후회복과 후유증이 역시 굉장히 좋다. 예, 질을 축소를 시키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은 예, 분비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자궁도 넓어지고 골반도 좁아지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쑥짐을 해주게 되면은 그 분비물도 빨리 빠지고 예, 자궁도 서서히 오므라지는 게 알맞게 적당하게 그 산모한테 맞게끔 오므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아까 어디다 해주라고 했어요? 집에서 할 때? 여기다.
예, 변기에다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변기 사용하세요 한번. 타박상, 타박상에 쑥 말린 쑥을 마늘을 같이 동일 분량으로 가재나 망사에 싸서 욕조에 넣고 그물로 목욕하면은 두들겨 맞은 게 예, 많이 낫는다. 예, 두들겨 맞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남편들이 많이 이걸 하더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 일이에요. 잘 생겨 드셔야 돼요. 저는 토사강란, 토사강란은 토하고 설사하고 정신없는 거예요. 3년 숙성시킨 약속을 진하게 다져마시면 좋다. 술 먹고 막 토하고 막 진짜 미친 듯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거 해도 망하게 입고 있는데 빨리 이 토사강란, 이 약속물을 끓여가지고 주면은 해소가 돼. 통증 빠지고 그래 숙취도 없어지고. 다음 편도선. 네. 생수를 지쳐서 편도선에 붙이면은 편도선도 많이 좋아집니다. 자, 약수 이용하는 방법. 네, 채취 시기는 봄에 연한 음식 새순으로 네, 나물이나 국을 끓여 먹고 약수는 7, 8월경 약수기나 산숙을 잎으로 무성하고 꽃은 아직 피지 않을 때 상보 줄기를 베어 햇빛 또는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면 좋다. 자, 숙차. 숙차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구라면서 20분 정도 끓여가지고 하루에 세 번, 하루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끓여 드시고, 이걸로 벽에를 만들거나 이불, 약수구로 벽에나 이불 만드는 거. 벽에 만들면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죠. 목욕재. 목욕재는 마른 거, 양파망 거기다 약수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양파망을 한 3등분을 잘라갖고 약수 넣어서 끈으로 묶은 다음에 목욕탕에다 넣고 목욕할 때 사용해도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좌운 얘기는 아까 했고 강화 약수기 좋은 이유. 이거는 해풍 맞은 쑥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쑥을 일반 쑥을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소금, 그릇에 이렇게 생긴 대야 있죠, 집에. 네.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3분의 2 정도 넣고 소금 3스푼, 큰 스푼 3스푼 넣고 막 저어서 소금을 느낀 다음에 그 입에 넣고 여기 약숙 여기다가 푹푹 뿌리는 거야. 그럼 해풍 맞은 약숙이랑 거의 유사해. 네? 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간기가. 네, 그걸 사용한다. 예, 약숙을 차로 우려 먹는 방법.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에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5내지 10분 있다가 액기스를 우려내서 먹는 방법. 끓이는 방법, 이걸 넣고 우려내서 먹는 방법. 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책에 좀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덕치료하고 여기 오늘 하는 게 요거예요. 예. 약숙 1kg, 설탕 1kg, 항아리 또는 유리병, 도마 칼, 한지 또는 면포, 고무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거를 갖고 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게 죽어서 물기가 조금씩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5일 정도, 이게 설탕이 잘 안 녹아요. 네,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달아에다가 다시 부어가지고 꺼내서 손으로 꺼내서 다 섞은 다음에 다시 넣어 가지고 꼭꼭 또 물 주물러 주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금은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 주셔야 돼. 완전히 녹을 때까지. 예. 그래서 그 하루 만에 앉아갖고 하루 온종일 녹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자주. 이거는 발효액은 기다림의 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효액 만드는 효소 만드는 거는 기다림의 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100일 동안 하시고 온도는 30도에서 35도의 온도로 유지를 하셔야 돼. 그럼 요즘에 날씨가 집에 25도예요. 집 안이. 예. 그러면은 베란다에 놔두면은 약간 올라가. 어쩔 수 없죠. 예. 그렇게 놔두셨다가 100일 동안 35도 이하 씨에다가 100일 동안 예, 이거 조금 있으면 6월달 되면 한여름 되잖아요. 예, 이따가 날짜 계산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때에 걸음을 하는 거야. 걸음을 하고 그때는 거꾸로
거꾸로 25도씨에서 22도에서 25도씨에 2차 발효를 하셔야 돼. 1차는 30도에서 35도씨에 1차 발효하고 걸음을 한 다음에 2차 발효는 20도에서 22도에서 25도 사이에 가장 적정 온도가 22도예요.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3차 발효는 그때부터 네, 12도에서 14도 사이 예, 토굴에다가 해놓으면 가장 좋은데 토굴이 없잖아요. 혹시 집에 앞마당이 있으시면은 마당을 파 그래가지고 독을 큰 걸 하나씩 묻어 그 독 안에 큰 독 안에다가 예, 발효액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층층이.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게 좋죠. 똑같은 게. 그래서 예, 끈으로 여기에 주둥이 끈으로 다 묶어갖고 두레박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시면 돼.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 있어요. 엎드려 뱃 깔고 하지 말고. 그러면 끈은 그 위에다가 나무에 하나 꽂아놓고 묶어놓는 거야. 끈 묶어놓고 여러 개, 그 끈에는 여러 개가 묶어있겠지. 그래가지고 독을 닫고 그 다음에 씌우면 돼. 바람 같은 거, 흙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독뚜껑이라든가 아니면 판잣대기를 씌워서 갑바 커버 그렇게 씌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온도를 12도, 14도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건져서 쓰시는데 한번 건질 때 여러분들이 3차 발효하는 방법 아시죠? 예, 그걸 2차 발효는 했고 3차 발효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통에 약 2리터를 빼냈다 그러면 2리터에다가 희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석하냐? 이 비율을 얘기를 해요. 1:5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1:5로 먹는 거예요. 아까 20리터를 여러분들이 건져 왔어. 그러면 20리터를 물 5배니까 100리터에다가 20리터를 넣고 희석을 해. 그럼 물병이 또 5개가 필요하게 되지. 20리터를 5개를 만들어서 그걸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는 거야. 네. 냉장고에 넣어서 일주일 내지 열흘 후에 드시는 거예요. 그게 3차 발효야. 저온 숙성을 한 번 더 시키라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보통 드시는 건 1:5, 환자는 1:3으로 드시는 거야. 이 앞에 1:3은 환자용, 이건 보통. 그 다음에 이게 발효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이 뭐예요? 달단 말이야. 그래서 당뇨 있는 분은 환자이면서 당뇨 있는 분은 1:7. 되셨죠? 예,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 1:10은 애기들. 애기들은 몸 자체가 효소야. 근데 우리가 애기한테 효소 모자라니까 먹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애기들은 1:10으로 해주면은 우리 손주 같은 놈은 애기 깐난 애기 때부터 제가 먹여버렸다니까 이놈은 요즘에 지가 알아서 학교 갔다 와서 지가 다 희석해서 지가 타서 먹고 지가 알아서 해요. 약간 단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단대로 조금 지가 알아서 좀 더 희석을 물에다 희석해서 먹고 네. 걔는 다른 음료를 안 먹어. 이거 외에는 걔 문 열어갖고 발효액이 없네 할아버지 왜 발효액이 없어 그럼 니가 타먹어 그러면 지가 가서 냉장고에서 가서 타다가 지가 마셔. 자 독을 땅에다 심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12도에다가 그러니까 8도에서 12도 정도 맞춰 놓으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잘 보관해 주는 걸로 하시고 그동안 이제 많이들 자르셨죠? 네. 많이 안 자르신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난 집에 가서 할래 하고 계신 분 계시고 그죠? 네, 집에 가서 반드시 하세요. 네. 자
말리셔야 되는데 바짝 못 말리셨으면은 그대로 못 말리신 대로 말르지 않았어, 그죠? 네. 자, 요게 나중에 다 되면은 뜸판이가 혹시 올라올 수 있어요. 하얀 골마지가. 예? 네? 네, 그때는 스푼이나 스푼, 나무 스푼, 네, 그걸 살짝 건져내시면 돼. 그리고 다시 네, 매일같이 저어주면은 뜸판이 안 뜨는데. 예, 혹시 수분기가 있어서 나중에 뜸팡이가 뜰 수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나무 수조로 건져 주시면 갖고 가셔가지고 오늘은 베란다에다 놔두셔야 됩니다. 다 되셨죠? 예, 면포 씌우신 예, 자 면포 씌우시고 고무줄로 묶어 놓으시고 자 2017년 4월이니까 5월, 6월, 7월 성달 열흘이야. 그러면 7월 22일, 네, 7월 22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걸음, 네, 걸러낸다 그래요. 걸음 또는 건지 아니 건지 네, 건지 자 이렇게 쓰시고 다음에 요 날로 건지했잖아요. 2017년 또 100일 놔두는 거야. 7월, 8월, 9월, 10월 10월? 네. 7월, 8월, 9월, 10월 네. 12월 11월 2일 11월 2일 네. 이때는 2차 숙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숙성 다음에 이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보름 후에 먹으라고 했잖아. 그럼 열흘만 잡자고요. 그러면 2017년 11월 12일 여기다 음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대 3, 1대 5, 1대 7, 1대 10 이렇게 하고 1일 5회 1일 5회 음용이야 음용 네. 1일 5회 음용은 언제 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한 잔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그 다음에 밤에 잠자기 전에 2시간 전에 잠자기 2시간 전에 한 잔 그래서 5일 하루에 5회를 드시는 거예요 예, 하루에 5회 뚜껑을 꽉 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얹어만 놓으세요 이렇게 얹어만 놓고 얹어만 놓고 나중에 저어줄 적에 또 내려놓고 꽉 닫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놔두시는 분도 계시는데 놔둬도 무방하나 초파리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덮어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오늘부터 5일 동안은 더 추가를 해도 돼요 어떤 자 숨만 넣는 게 아니라 나 미나리 넣고 싶다면 미나리 넣어 99초까지는 여러 가지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 네, 항아리가 크게 해서 여러 가지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쑥을 오늘 내가 더 넣고 싶다 1kg를 그러면 요 이 항아리에다가 1kg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2분의 1 이상이 저기 들어가면 나중에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는 제가 허락을 하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마시라. 네. 오늘 했는데 내일도 또 넣고 싶고 모레도 넣고 싶어. 계속 넣는데 10일을 넘기지 말아라. 네, 열흘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되셨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든 날로부터 100일 후에 건지하시는 거.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더 질문 또 있으세요? 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